100세 시대에 오래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보호망!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지금 6시 58분인데요. 지금 또 주말에 푹 쉬고 또 한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호망이 지금 회사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차가 안 막힐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빨리 가서 제가 이번 주 주말에는 푸셨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나가서 좀 놀러 다니기도 하고 또 어저께 일요일날 그 교회 가가지고 또 이제 신앙 활동도 했는데요. 일단은 주말에 웬만하면 제가 회사 가서 일을 하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또 주말 같이 보냈고요. 또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또 재짓는 부분은 제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 예배를 들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주말 동안 잘 보내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운전하면서 이제 회사에 가면서 잠깐 치매 그리고 이제 치아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치아보험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치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치아보험이죠. 일단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치매보험 쪽으로 문의를 주세요. 뭐 치매보험 좋아요. 치매 걸렸을 때 진단비나 아니면 평생 어느 정도 간병비가 이제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 치매 뭐 CDR 척도죠. 2점, 3점 되면은 진단금도 나오고 또 생활비도 나오는 평생 50만원, 100만원. 그래서 그 자금으로 뭐 생활자금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간병비 그런 뭐 지원으로 활용해도 되는데요. 일단 치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뭐 진단금만 사후 관리만 중요해요. 근데 치매에 걸리기 전에 일단은 충치, 일단은 치아 쪽으로 관리를 잘해야 이제 치매 예방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와 치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일단은 치아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썩는 게 충치죠. 간단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겪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충치가 좀 심해지면 암알감. 암알감이 좀 심해지면은 일단은 복합레진하고요. 복합레진에서 좀 심해지면 인네이, 온네이. 그 다음에 크라운. 근데 크라운에도 좀 심해지고 정말 빠져야 된다 그러면 임플란트죠. 임플란트 근데 많이 해야 되거나 치아가 많이 빠졌을 경우 그 다음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이제 가성틀니죠. 예, 틀니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치과 원장님들이 그래도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이나 정기 검진만 해도 충치를 예방할 수 있고 근본적인 그 다음에 뭐 암알감이나 인네이, 온네이, 뭐 크라운 등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그런 솔직히 생활에서 많이 바쁜 와중에 이제 거의 치과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치과에 가기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요. 왜냐? 통증이나 아프고 시리고 이제 무서우니까. 그 나중에 정말 큰 병이 있을 때 치과에 가서 치료받고 이제 예방하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충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충치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심해져서 뭐 인네이나 온네이 클라운 임플란트 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치아보험을 많이들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치아보험을 준비하기 전에 예방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병원 가서 검진을 받으면요. 그런데 이제 좀 심해져가지고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했을 때는 저 보험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이제 치아보험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하고 계세요. 그럴 때는 일단 제가 항상 얘기한 대로 고지사항 세 가지죠. 이제 틀리한 적 있냐, 1년 이내에 보존치료, 보조치료 한 적 있냐,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이제 발치를 하나 이상 했거나 치주수술, 뭐 치주질환으로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세 가지 항목들이 고지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면 가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치료받으시고 보험금 청구하시고 해지하시면 되는데 치과 가기 전에 치아보험 먼저 가입하면 땡큐죠. 근데 대부분 분들이 치과를 갔다고 나서 아니면은 견적을 받고 나서 이제 병원비가 비싸니까 그리고 나서 저 보험한테 연락 주셔서 치아보험을 많이들 가입하세요.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병원의 서류나 아니면은 그런 초진 차트나 그런 내용만 없으면 가입하고 보험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을 많이 남기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지위반이다 아니면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가서 이제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아파야지만 아니면 치과 가기 전에 치아보험을 가입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5년이나 10년이나 그 전에 뭐 크라운이나 아니면 충치나
아니면은 불치됐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백발백중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뭐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아파서 치과 가기 전에 치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5년이나 10년 전에 뭐 크라운이나 아니면 브릿지에서 그 상태가 안 좋아서 거의 다 5년이나 10년 이후에 꼭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가 흔들리거나 썩어서 냄새나서 그걸 뺐을 경우 그 안에 보시면은 정말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그럴 때도 치아보험 가입해놨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치아를 다시 크라운을 했다 아니면은 임플란트를 했다 그럴 때 보상이 되세요. 근데 약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단순 교체나 복구는 보상이 안 되고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K02, K04, K05 그때도 뭐냐면 충치나 치주염이나 치근염 아니면 잇몸병 이런 걸로 인해서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된다는 거죠. 그 외에 단순 교체는 보상이 안 되고요. 그래서 크라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분도 나중에 문제가 되시니까 치아보험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요. 치아보험뿐만 아니고 예전에 한 게 브릿지죠. 양쪽이 치아를 거는 거예요. 네, 이빨을 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치아가 없는 경우 그럴 때도 양쪽 사이가 흔들거나 냄새나서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나중에 뭐 10년이나 15년 전에 했다 그러면 지금 상태가 안 좋다 뭐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씹다가 뭐 부러졌거나 금이 갔던가 파손이 됐던가 아니면 그게 빠졌다 크라운이나 브릿지 같은 경우는 빠진 경우도 있거든요. 간혹 그게 빠졌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치과에 가시면은 그런 것도 나중에 다시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해야 된다 혹은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보상이 되세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해주시면 나중에 똑똑한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통증만 있다고 해서 치아보험 가입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크라운이나 뭐 브릿지로 인해서 나중에 뭐 병원에 갈 일 있으니까 미리 1, 2년 전에 가입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치아보험 어디가 좋냐고 하는데요. 7월 15일 전에는 그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메일치나 이런 라인하나 이제 KB 쪽으로 저한테 문의해 주세요. 근데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대부분 지금 그 이제 메르츠 화재가 7월 15일자 이후로 1년에서 2년 이후에 100% 보장이 바뀌었고 또 보험료 또한 워낙 비싸요.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신다고 하면 삼성화재 그 다음에 AIG 아니면 라이나 또 아니면 삼성화재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은 DB손해보험이나 KB 뭐 이런 쪽으로 먼저 가입하시고요. AIG 라이나 쪽에서 이제 임플란트는 꽉꽉 채워서 4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크라운은 140만원까지 한 개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을 저 보험왕이 알고 있다. 네. 근데 일단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한 회사 증권으로 임플란트 200만원 그리고 크라운 40만원 보존치료죠. 4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는데 이것도 아쉽지만 10월 마지막까지예요. 일단은 생명보험을 떠나서 손해보험은 지금 최대 할 수 있는 게 임플란트가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이나 보존치료가 20만원밖에 가입이 안 되시는데 삼성화재가 며칠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삼성화재도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메르츠화재처럼 이제 보존치료는 40에서 20, 그 다음에 보철치료죠. 임플란트는 200에서 100만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하고 연락이 왔거든요. 단 이것도 이제 10월 마지막까지니까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얼른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삼성화재로 보철치료 200만원 그 다음에 보존치료 40만원까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매의 원인은 치아, 충치 아니면은 뭐 정말 치아 상태 안 좋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충치 예방이나 아니면 치아 검진을 받아서 치아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고기를 정말 쫙쫙 씹을 수 있도록 치아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치아 상태가 좋으면 곧 치매 예방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거죠. 그래서 충치나 아니면 치아보험 그리고 치매 그 치매 진단금 아니면 감병비 모두 다 저희 보험 쪽을 하고 있지만 보험을 저도 가입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보험금 받는 것도 제 의무지만 그 전에 치아나 아니면 치매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까 검진을 통해서 먼저 예방을 하셔서 정말 건강한 고령화 시대에 이제 노년을 맞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지평은 치매 예방은 곧 치아다!